오늘 네. 다시 옥중 조사를 네. 재시도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예상대로 그냥 또 오늘도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었죠. 네. 월요일 날 갔었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서면으로 뭐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네. 이거는 정치 보복, 무리한 수사, 창피 주기.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수술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예. 근데 불출석만 하려고 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변호인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죠. 아. 그리고 지금도 좀 스탠스는 묘해요. 지금 계속 거부는 할 텐데 새로운 혐의 관련이면은 얘기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아, 나오죠. 그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패를 얼마나 그렇죠. 갖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했다가 예.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을 정치 보복으로 만들고 네.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없으면 쭉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가 딱 되는 순간 수사기록 다 열람 등사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럼 그때는 정말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M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엔 성실하게 응하겠다. 그거는 결국 지금 측근들이 한번 가면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깜이 상황이라 좀 부득이하게 이런 전략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못 보죠. 예, 그 나중에 네, 그렇죠. 기소 단계에서. 네.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 모든 패를 다 사건 기록에 넣을까요? 아니, 그 기록에 일단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진술 조서 같은 건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쉽게 말해서 전화 통화 안 되는 측근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나. 이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거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부인하고 나중에 예. 그걸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나 저기 뭐야 검찰 수사는 나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다 이래도 됩니까? 그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말투가 아니라. 말투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원래는 그럼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래도 본인의 입장이 좀 담아 있어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이게 사실 그게 안 담아,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야, 너 왼쪽으로 갔지? 그랬을 때 네. 아닌데요? 나 이러이러해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예. 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담겨 있어야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사가 좀 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피의자들인 거죠. 예. 근데 뭐 거부를 했다. 예. 뭐 거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왜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실제로 뭐 거부한다 해서 그걸 뭐 무슨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계산이 딸려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오. 옳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고 예. 유죄가 다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거예요. 그나저나 지난주 주의가 영장이 언제 발부되느냐 또는 영장이 언제 기각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산해야죠. 밥 사야 되겠네요. 이정렬 정부가. 아 이게 사정 같은 사람이 사기를 했죠. 사정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예. 예. 어떻든 신문은 열릴 걸 전제로 하고. 아 그렇죠. 변호사는 나온다고 예. 했었으니까. 뭐, 밥이 중요하죠. 예. 아마 밥이야 뭐 사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결과가 중요해요. 그 구속 축하 떡도 돌리는 마당이네요. 밥 한 끼야 뭐. 이정렬 전 판사님이 맞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되긴 했죠. 예. 그래요. 제대로 절차가 밟아졌으면 아마 예. 언제나 이 예지 그 항상 맞추시고 예지력이 풍부하신 김태현 변호사님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자주 띄워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두산. 아, 두산. 아, 근데 떡은 맛있긴 하더라고 떡 자체. 호박떡. 예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정렬 전 판사님 그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검찰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조사 안 해도 됩니까?
뭐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구속이라는 게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은 어느 정도 꽤 수사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검찰에서 이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활비 관련은 아직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사를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1차 구속 기한이 열흘인데 예. 그 안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면은 수사 그 구속 기간 연장 갱신 결정 연장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거든요. 최대 10일 더. 예, 또 예. 10일 더. 근데 그 경우에 안 가고 있다가 예. 조사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갔어요 하고 연장 신청하면 법원 네. 당연히 안 받아주죠. 예, 그동안 검찰은 뭐 했냐가 되니까 예예.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 아, 계속 시도를. 그러니까 예. 저번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네. 결국 5번 갔어요. 예.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도는 해야 일단 구속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요. 10일이. 예. 예. 그리고 검찰이 아예 안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니 그냥 검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데? 라는 또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설득해보겠다. 아, 이게 이 그 풍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죠. 검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서울 동부구치소로. 그 MB는 이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조사를 받으시죠. 밖에서 이렇게. 검찰 검사가 얘기하고 안에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아니, 저도 사실 이 방문 조사 케이스를 저는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검찰로 가 출정하지 누가 방문 조사하는 사람은 예. 전직 대통령 말고 재벌회장들도 그냥 다 검찰 가요. 예. 전직 때도 두 사람만 이제 방문 조사를 일종 예우 차원에서 예우와 경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갔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동부구치소 통해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나 싫은데. 라고 하면 그걸 진짜 뭐 잡아낼 수 없다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 감옥 앞에까지 네. 가가지고 구치소 가서 똑똑똑 이게 아니까 그 방, 그러니까 716번이 있는 그 방에 가서 똑똑똑 열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구치소는 가죠. 조사실에 예, 예, 예. 검사랑 가 있고 예, 그럼 이제 예. 교도관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아, 저 피의자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겠답니다라고 예. 하면 그거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말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 백 변호사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수사 안 할 건데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고 왜 구속했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 예, 예, 예. 이 구속 기소하는 게 20일 동안 신병을 예.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하는 아무리 이명박 총통도 안 한다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그런 말씀 이명박 총통 하면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백한들 네. 형이 얼마나 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유죄 인정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을 거예요. 한 25년 나올 거거든요. 누구는 45년 얘기하는 분도 있대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 유기징역일 예. 때 최고형이 45년이죠. 예. 네. 뭐 병합하고 이러면. 근데 거기 만약 25년 가정하고 가정해요. 예.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했을 때 25년 나온다 치면 자백한다고 얼마 줄겠어요. 자백한다고 집행유예 이러겠어요. 이건을. 예.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진짜 정치 공작이면 당연히 자백 부인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큰일 났네. 나 다 들켰네. 네. 라고 해도 일관되게 부인 전략 수사 거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은 거부 안 할 거예요. 네. 혹시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명박 전 두 개의 패를 방패를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첫째 다스. 서류 없잖아. 서류 없잖아 하나. 예. 두 번째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모든 뇌물 사건도요. 예. 정치 뇌물 사건도 결국 정치인한테 돈이 와요. 예. 결국 네가 받았냐 안 받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돈을 만나서 직접 돈 주진 않잖아요. 중간 예.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끊어졌는지 그 다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문제거든요. 예, 예. 다들 연결됐다가 보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준 사람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 나한테 안 왔는데 중간에서 속된 말로 다 해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예. 배달 사고가. 예. 그걸 하는 거죠. 예. 그 두 개 방패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나오면 좋고 유죄 나오더라도 예.
결국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언젠간 어느 정권인지 풀어주지 않을까? 사면하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 내가 돈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예. 자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끝까지 저렇게 이제 부인 전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해요. 예. 결국 이거는 뭐 제대로 다퉈봐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거 내가 다 자백한다고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끝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사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사면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계속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현재로서는 예. 형량에서는 이제 두 분 말씀 그 하셨고 저는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지금 뇌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범죄잖아요. 예, 공무원이란 예, 예. 자격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거라서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액수를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면 천만 원을 이제 저 국가에서 시체말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뇌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천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 로또를 샀다. 그래서 이게 전부 1등이 당첨돼 버렸다. 그래서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종잣돈이 된 게 뇌물이면 그것까지 다. 아 그래요? 무서운 법이 있어서 예.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사실은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 예, 예.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뇌물로 복권을 줬는데 이 복권으로 대박이 났다. 그 대박 난 돈까지 다 합해서 뇌물액이 된다. 허허. 뇌물액이 되는 건 아니고 몰수의 대상이 된다. 아, 몰수 대상이 예. 된다. 네. 이미 썼으면. 뭐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추징 보전 다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뭐 영장 이제 범죄서에 들어간 뇌물액수만 해도 1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 이분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예, 예, 예. 본인 명의 재산은 일단 다 추징 보전 이제 처분을 해놓을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몰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뇌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건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뇌물액의 두 배, 다섯 배까지 또 벌금도 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몰수 추징은 쉽게 말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고 벌금은 뇌물 인정된 액수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예. 이제 벌금은 이제 근데 안 내면 아시겠지만 그냥 1일 얼마로 환산해서 3년까지 최대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검찰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워낙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쭉쭉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꼭 해야 되지만 또 쉽지는 않은 작업. 재산 환수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취지는 뭐 잘 뭐 모르겠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리고 만들어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네. 그래요. 네. 검찰이 그 팀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그건 또 확실하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징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조를 해야죠. 이제 수사에 관한 과정에서 재산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새로 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MB의 금고직이었던 이병모, 이영배, 예, 이 두 사람이 이따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MB의 운명. 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이제 횡령 아마 이병무 18억 정도 얘기 나온 것 같던데. 예. 본인의 이제 횡령 일종의 본인의 이제 개인 비리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의 재판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판사가 묻지는 않을 거고. 예, 예. 결국 이제 이병무 이영배 씨는 본인의 재판보다는 이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많은 진술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때 중요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입으려는지. 다수는 이명박 정도 맞다. 나는 시킨 대로 다수는 내가 다 관리했다. 라는 예. 것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의 흐름들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명보 씨가 이제 뭐 마지막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예. 이명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던 그 외모들 예. 거기에 이제 김소남 전 의원부터 이발성 전 회장 그다음에 예. 저 뭐 대보그룹 또 누구죠? 저 ABC 상사 예. 이게 저 뉴욕제과 능인소남 걸고 다 이제 이병무가 관리하던가 하드디스 나온 문건에 이제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자기 재판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막 예를 들어서 예. 뭐 본인이 횡령한 게 이제 본인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또 법정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인들 아닙니까?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의. 예.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는지는 예.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죠. 예. 재판이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부인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진술 다 부인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 제일 핵심이 이병모, 이영배 그리고 김백준 총무계획가. 이 세 명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이 아마 그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병모, 이영배 또 김백준 이분들은 MB가 시켰어요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김백준 총무기관 같은 경우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준 총무기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검찰에 했는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검찰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중에 유죄 입증 에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은 일단 지금 측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뭐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러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개인 비리가 많은데 왜 이걸 자꾸 정치보복이라 그러나 예. 뭐 그런 상황이죠. 와. 김백준 적경은 키맨이죠. 예, 예. 실질적으로 키맨이고 그 이분이 예. 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 이야기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 두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붙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날 소환 조사 받는 그렇죠. 그날이에요. 그날 예.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9시 반에 출두할 때 11시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 첫 그렇죠. 재판이 있었어요. 주가 예, 예. 겹친 거죠. 예, 예. 뭐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진술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 그 예.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해봐.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요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건 물증들이 많아요. 그 물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아이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를, 여기 써 있는 걸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거 예. 맞다, 맞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저 현재까지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본지 재판 올라가면 김백준 기획관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검찰 진술을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예. 김백준 기획관은 증인 신청 검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게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 두 분이 그럼 대질됩니까?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뭐 대질 뭐 일종의 대질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예. 저쪽 가운데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예. 어쩌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아. 이 저 국정원 특활비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기획관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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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다 병합시켜서 아마 진행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문재인 쓰나미예요. 네, 문재인 쓰나미인 것이 그 토론을 이렇게 나가 보면 보수 쪽 패널들이 기대는 건 한미 관계 삐걱거릴 거다.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 삐걱거릴 거다. 김정은이 뒤통수 칠 거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 해결 못할 거다. 그리고 한일 관계 파탄 날 거다. 한일 통화 수합 안 할 거다. 한중 안 할 거다. 이거였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은 그 차이나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북한과 그 중국이 패싱하고 이럴 관계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관계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코리아 패싱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이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쓰나미가 너무 세서 저는 이 쓰나미가 단순히 뭐 개인에 대한 선호도나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됐던 외교 안보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나미 안에서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상징적인 게 미투 나왔을 때 홍준표가 좌파에서 더 미투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미투가 물론 추미애 대표가 초기에 대응을 잘하기도 했지만 미투도 문재인 쓰나미 그렇죠. 안에서 휩쓸려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건 해결하는 걸 봐도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개헌도 문재인 쓰나미에 밀려갈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딱 하나 방법 있습니다. 권력 구조 빼고 지방 분권하고 기본권 네 그런 거 개헌하는 그렇죠. 겁니다. 서로간에 타협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겁많은 애들이 심하게 짖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당내 기반도 없고 실제로 권력을 잡아봤던 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권력자에 대한 무서운 경외심이 있어서 훨씬 더 심하게 짖는 거거든요. 걔들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 대통령 뭐 개헌 발의한 거 국회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지. 이건 겁먹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만 하라고 문 닫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국회에 양발 다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 논의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을 거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기들은 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한 정말 게으른 학생 돼야 듯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한 달 전에 이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일 늦추지 않은 수험생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선동에 세뇌 당하신 분들만 일부 한 뭐 십몇 프로 14%? 많게는 한 20%까지 가는 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민주정치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완견 키우신다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개 시리즈 쫙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식만큼 애완견을 막 사랑하고 감정이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미친 개, 들개. 요즘에 미친 개가 없어요. 그냥 광견병 예방주사를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 순환시대예요. 지금 견 순환시대. 옛날에는 개 앞에 견을 붙였거든요. 충견, 애견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미친 개, 들개, 똥개, 사냥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견자인데요. 예를 들면 야합이란 말이 사실상 알고 보면 야합이란 말이 개들의 모양. 보고 온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들을 들여서 풀어 키울 때는 자기들끼리 들판에서 그냥 눈 맞으면 그냥 에? 이거 야합인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공분들께서.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네. 미친 개는 그리고 요즘에 보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미친 개에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핵심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경찰과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데 그렇죠. 고기를 콕 찍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래갖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황운하 울산청장이 예전에 이철성 박근혜 때 직설하고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네, 네. 결기랄까 이런 그게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결기더라고요. 왜 그 민주당 후보 만나냐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기. 세상에 그런 네. 식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왜요? 왜 그러세요?
민주주의는요. 아, 양날개로. 양날개로 나르는데 한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게 안 돼요.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뭐 견자분들. 자, 초청해주시면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해드릴 수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야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란 이름으로 모여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뒤져봐야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쓰나미.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네. 더 짓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느껴지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잠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욕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홍익표 의원 있잖아요. 그분 얘기하고 싶어요. 홍익표 의원이 초선 때 대변인 했어요. 그때 귀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은 지금 장제원 류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품격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대변인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제원을 대변인 물러나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대변인 경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기는 소수정당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두 명. 김성태, 장제원. 그리고 원내대표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이야 뭐, 일부 언론에 잠깐 비치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바른미래당보다 소수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아까 4명이었던가요? 여기는 원회에 계신 분도 존재감 막 엄청 뭐라고 했는데. 저 원회죠. 저 제일 기분 나쁠 때 얘기할까요? 왜요? 트윗이나 페북에 보면 의원님 왜 이 법 발의 안 하십니까? 그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뽑아주고 그런 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트윗에다가 저한테 국외야 이렇게. 국계? 국계야 이렇게 하면서 국계야 네가 이런 말할 자격 있냐? 너 월급 얼마 받았냐? 이러면 또 제가 무너져요. 나중에. 무너져. 국계라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뽑아주고 그러라니까. 그렇죠. 이 양반들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네. 왜 그런 말 있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은 개만도 못하다. 그게 아니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사람도 아니다. 아 그런 이게 있어요. 전국을 찔리시니까. 저는 인정해요. 이 서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제발 앞으로 저한테 뭐 월급 받고 뭐 하냐라든지 이 법 왜 발의 안 하냐 좀 이러지 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종편 셔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 저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셔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알바긴 한데. 아르바이트긴 해서 뭐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요. 어딜 가나 문재인 이래가지고요. 그거는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신기해요. 문재인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일반 현실 정치인 국회에 이렇게 전제를 하면 별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아, 재미도 없고 사실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뭐 열일은 뭐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위해 타고난 것 같은 인물처럼. 그때요. 사람들이 저에게 문재인을 왜 지지하냐 막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막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처럼 치명적인 매력 그런 걸로 사람을 휘어잡진 않아도 되시면 진짜 잘할 겁니다. 차분하게 잘할 겁니다. 진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죠. 그때 막 치명적인 매력으로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후보는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후보였잖아요. 진짜 잘하고 계시죠. 차분하게.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누구나 외치지만 네.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문재인 쓰나미. 오늘의 헤드라인은 문재인 쓰나미. 근데 이런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 잘할 줄은 김정숙 여사도 예측하지 못했다. 아 근데 김정숙 여사님은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재인 실장님은 맨날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하고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아깝다는 식의 태도를 사모님은 견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도 너무 잘하잖아요. 영부를 위해 태어나신 분. 그래서요, 유경수 여사의 신화가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우리에게 영부인 그럼 유경수 여사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통해 김종필 옹이 그 이미지를 1차 깨주셨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지금 21세기형 영부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경수 신화가 깨졌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 두 분이 개헌과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김정숙 여사도 개헌? 그게 뭐냐면은 두 분 다 잘하니까. 김정숙 여사의 남편 문재인 씨 뭐 이런. 어쨌든 그 정도 잘하니까. 네. 개헌 아젠다를 던질 때 이 개헌을 현 대통령도 포함되게 해줘라고 던져요 일단. 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네. 던져서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네. 던져요.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그걸 버려. 그리고 크게 양보한 것처럼. 자 농담이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연임 이러니까 가슴이 설레는데. 그러니까요.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한국 사회 여론의 그 내비게이션이죠.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한미 FTA 극이 개정 협상 타결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으로 이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에는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현재는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년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네. 이 호남 지지율 91%, 30대 대통령 지지율 81%, 화이트 칼라 80%, 진보층 91%로 호남 30대 화이트 칼라층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이 같은 그 긍정평가와 그 부정평가 주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평가의 기준은 남북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 대통령, 당신은 문 후보입니다. 이 외교 안보 남북관계 우려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긍정평가의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 자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시에 이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도 긍정평가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대북관계 부정적인 시각이죠. 친북 성향이 가장 높아 이 대통령의 긍부정평가 모두 남북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올해는 북미 정상까지 앞둔 마당이니 이 수개월간 이 남북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 이 80일도 그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후보들의 그 기초 체력.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초유의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점차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다 보니 출마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후보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네.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에서는 2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27%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 무당층의 향방이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당층의 비율은 항상 높았는데요. 27%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그 우리 사회의 그 경종을 울린 그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에 관한 관심 그리고 또 동력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칫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는 2차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좋게 본다는 긍정적 반응 68%, 이 꽤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 시각이 20%로 5명 중 1명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추정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직업별로 보았을 때 자영업층, 가정주부층, 여성이죠. 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부정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그러면 미투 운동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무엇이고 대체로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인가요? 네.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요. 이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진다. 과거를 바로잡게 된다. 사회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과 지위가 남용돼도 너무 남용됐다. 갑질 문화를 해소해야 된다. 양성 평등이 필요하다. 이 성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여권 신장 이런 순으로 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도권 2030 세대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정쟁화되는 경우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조짐도 엿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 그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아까 목소리의 전설 백병규 앵커께서 물어보셨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그래요. 바로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 시각을 보니까요. 이미 일그러진 성평등 현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 우려감이 그런 이유로도 보여지고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또 미투 운동이 정치 쟁점화되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좋지 않게 보는 미투 운동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지나간 일을 덜추는 것 아니냐? 이 악용이 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지나치다. 너무 각박해지는 것 아니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인식이 강한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많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관심과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려진 그 미투 사례 이외에도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그 피해 사례랄까요? 또는 뭐 지인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그 들어본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로 물어봤더니 무려 3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명 중 1명 정도는 피해를 당한 것인데 아직 이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모아서 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응답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무려 30%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인 또는 네. 주변 인물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계층이 주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에서 높았고 자영업, 네.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높았거든요. 네. 이 전수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서 미투 운동의 근본 취지인 성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한국 사회 여론의 그 내비게이션이죠.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배동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한미 FTA 그 개정 협상 타결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으로 이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에는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현재는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년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 예, 그럼 누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네. 이 호남 지지율 91%, 30대 대통령 지지율 81%, 화이트칼라 80%, 진보층 91%로 호남 30대 화이트칼라층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이 같은 그 긍정 평가와 그 부정 평가 주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평가의 기준은 남북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 대통령 당신은 문 후보입니다. 이 외교 안보 남북 관계 우려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긍정 평가의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 자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시에 이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도 긍정 평가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대북 관계 부정적인 시각이죠. 친북 성향이 가장 높아 이 대통령의 긍 부정 평가 모두 남북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올해는 북미 정상까지 앞둔 마당이니 이 수개월간 이 남북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 이 80일도 그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후보들의 그 기초 체력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소유의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점차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다 보니 출마하는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후보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네.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에서는 2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27%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 무당층의 향방이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당층의 비율은 항상 높았는데요. 27%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그 우리 사회 그 경종을 울린 그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에 관한 관심 그리고 또 동력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칫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는 2차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좋게 본다는 긍정적 반응 68%, 꽤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 시각이 20%로 5명 중 1명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추정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직업별로 보았을 때 자영업층, 가정주부층, 여성이죠. 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부정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그러면 미투운동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무엇이고 대체로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인가요? 네. 미투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해보았더니요. 이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진다. 과거를 바로잡게 된다. 사회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과 지위가 남용돼도 너무 남용됐다. 갑질 문화를 해소해야 된다.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이 성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여권 신장 이런 순으로 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도권 2030 세대의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정쟁화되는 경우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조짐도 엿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투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 그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아까 목소리의 전설 백병규 앵커께서 물어보셨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그래요. 바로 당장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 시각을 보니까요. 이미 일그러진 성평등 현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 무력감이 그런 이유로도 보여지고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또 미투운동이 정치 쟁점화되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좋지 않게 보는 미투 운동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지나간 일을 덜추는 것 아니냐? 이 악용이 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지나치다. 너무 각박해지는 것 아니냐?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인식이 강한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관심과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려진 그 미투 사례 이외에도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그 피해 사례랄까요? 또는 뭐 지인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그 들어본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를 물어봤더니 무려 3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명 중 1명 정도는 피해를 당한 것인데 아직 이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모아서 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응답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무려 30%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행도는 네. 주변 인물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계층이 주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에서 높았고 자영업, 네.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높았거든요. 네. 이 전수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서 미투운동의 근본 취지인 성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장제원 의원이 끝내 경찰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14만 경찰표 뿐만 아니라 경찰 출신들 또 그리고 가족들 고려하면은 엄청난 이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표심 위반을. 예.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변인 뭐 워낙 거침없는 그런 말투로 이래저래 뉴스의 도마 위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인데 이렇게 막말을 사과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도 근래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 네.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에 네.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 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 네. 모두 이제 막말에 상당히 일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예, 예. 요즘 제일 그래도 예. 이렇게 다독거리고 좋아담고 수습을 하는 요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가족이 지금 150만 명 가깝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이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예, 예. 대구 경북을 넘어서 예. 부산 경남을 장악하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예. 울산이 시작인데 예. 울산에 상당히 약간 우세한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는데 이 김기현 울산 시장 그렇죠. 그런데 예. 김기현 시장의 동생 예. 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예. 지금 상당히 이제 박빙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판세 자체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끊어야 하는데. 지금 울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도 솔솔 나오긴 합니다만 오. 이게 이제 정치 공작으로 그 자유한국당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예. 후보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울산 선거 상당히 박빙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예. 이게 세 가지 정도 짧게 짧게 짚어보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예. 선거 앞두고 왜 우리만 탈탈 터냐. 이건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예, 예, 예. 항상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데 뭐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지 예. 다른 지역에서 이게 안 들어온다. 예. 막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나갔죠. 네. 두 번째로는 말이 너무 나갔고 예. 그리고 출구 전략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 빨리 좀 주어 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젠가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이 그 잠적해 있다가 자진 출두를 했거든요. 예, 예. 그것하고 장제원 대변인의 이 사과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요즘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라고 시민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 예.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막말 같아요. 예, 막말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홍준표. 대표를 떠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가 예.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아, 이 홍준표 대표가 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고 있어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진행자는 옵션이 많아요. 네. 예. 그게 이제 홍준표 대표를 떠올리다 보니까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샤이 보수, 예, 자유한국당을 내가 지지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예.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예. 좀 꺼려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이 보수의 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이 된 게 97년이에요. 신한국당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예. 21년쯤 됐죠. 예. 그간에 이런 대표 저런 대표 뭐 예. 실세 대표 바지 대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를 둘 다 해본 사람은 3명입니다. 예. 이회창 박근혜 홍준표.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저렇게 돼 있지만은 예. 그때만 해도 당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이미지하고 품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국 보수 정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로 뽑히는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아름다운 원칙. 이회장이었습니다. 툭 던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해명을 말씀드린 게. 예. 이회창을 보고 당시에 박근혜를 봤던 사람들이 예. 지금 홍준표를 볼 때 이게 우리 보수의 리더로서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뭐 예.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말할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보수층 예.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호감도 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은 느낌 싫어하는 느낌 이걸 예.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보수층 내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홍 대표도 컨셉 아닐까요? 거침 없는 이미지. 근데 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스트롱맨의 이미지. 그러니까 극우 보수층 강경 보수층 일부는 결집시킬 수는 있는데 예. 보수층 다수는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좀 이 여권 내지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예, 예, 예.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심지어 이제 울산에 나온 민중당도 뭐 적폐장당 홍준표 청산하겠다. 저는 민중당이 이런 공약 들고 나온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좀 더 급진적이고 뭐 노동권이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홍 대표를 살려주는 게 있어요. 홍 대표 봐라 저 좌파들이 예. 내가 무서우니까 예. 다 나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묘한 의도치 않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망 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예. 고찰을 해야지 그걸 살펴봐야지 예. 이 정치공학적 어디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결집시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도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슬슬 저기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홍 대표 물러나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비대위보다는 조기 선대위로 가는 선대위.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 홍 대표를 또 끌어내리기에는 또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럼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될 건데 김무성 의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뭐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네. 선대위원장 복수로 둬가지고 홍 네. 대표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를 분산시키는 게 그나마 저도, 지금보다는 낫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네. 체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나마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영입할 수도 있겠죠. 영입. 그러나 이제 영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영입할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젊은 층 투표율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두 보세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20, 30대 젊은 층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선거판이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뭐 민주당이 이길 텐데 예. 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 특히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실망한 일부 젊은층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한편으로 또 보수층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뭐라고 예. 하냐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망해야 한다. 무너져야 예. 새로운 보수가 예. 태어날 수, 태동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오히려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20대 총선 끝난 직후에 보면은 그런 증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이제 뭐 무슨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친박 공천 난리가 났을 때 보통 이제 보수층 강남 분당 이런 데 있는 50, 60대들이 미워 그놈들 미워가지고 네. 정신 차리라고 안 갔다 혹은 뭐 국민의당 찍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둘 다 포인트가 있어요. 박 부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인 게 5, 60대 그 투표 동의 떨어지는 것도 있고 2, 30대도 동의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투표의 힘이라는 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게 힘이 더 크거든요. 예예예. 예, 예. 물론 구조적인 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이명박 뭐 다 구속. 돼가지고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제 대상.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를 심판하러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자. 그 에너지가 클 것 같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만약에 네.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오면은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질 거라고 보십니까? 안 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안 지고 말고가 예, 없는 거죠. 본인은 그냥. 끝까지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저기 조기 전당대회를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럼 뭐 의원들하고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예. 이제 발의를 하겠죠. 아마 대한부재론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실 홍준표 대표 물러나면은 당장 선대위 간판도 지금 누구로 할지 불명확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잘 보셔야 할 게 대선 조기 대선을 한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예요. 그리고 대선을 패배했던 분들이 다 당대표로 복귀를 해서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차기 총선까지 한 2년 남았습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뭔가 새롭게 복구하고 이런 시간들은 꽤 있는 거죠. 예, 예, 예.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보수, 뭐 건전한 그렇죠.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이 이제 뭐 치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수 쪽이고 진보 쪽이고 다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총선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방선거 예. 이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바른미래당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일부 일간지가 낮 2시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사가 안 보여요. 오전에 일단 저기 원희룡 지사 인터뷰가 좀 떴었죠. 예. 제주에 이제 그 지사잖아요. 예. 그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 그래요? 실제로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여론조사 돌려보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올 때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졌고 무소속으로 탈당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예. 그래서 만약 야권 연대를 할 건지 그것도 좀 관심의 그 거리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금 내용이 휩싸있죠.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선거 연대 가능성을 약간 열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출신들의 출신들이 중심이 된 지역위원장들이나 인사들은 예. 절대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으로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조직책이 다 그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시도당 개편 광역 시도당 개편대로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대체로 공동입니다. 공동이에요. 네, 그리고 아. 이런 건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은 예, 재정비를 예. 하죠. 안철수 전 대표 뭐 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출마할 걸로 봅니다만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예, 오늘 뭐 아니라고 지금, 네. 밝혔어요. 또. 왜냐 오늘 큰 이슈들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요. 터져서. 뭐 김정은 북한 저기도 중국 갔다 온 것도 있고 예. 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저 생각에는 이렇게 공동 네. 시도당 위원장이 구성됐다면은 뭐. 그 하부 조직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방선거 때는 그냥 이게 대강 뭉뚱거려서 가는 거죠. 후보는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양당이 그렇게 겹치는 데가 별로 많잖아요. 아, 애초부터 그래요? 이야기가 나왔던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뭐 TK 대 뭐 호남 뭐 예. 수도권에서도 겹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아, 그래요? 수도권도? 원외 위원장끼리는 충돌이 나지만은 뭐 예. 현역끼리 겹치는 데는 없죠. 아니 이제 지역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예컨대 노원 이건 지방선거의 재보선인데 예. 노원병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원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이죠. 예. 예. 그런데 공천 같은 경우에 좀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의원직을 내놓은 상태니까 뭐 당연히 이준석 씨가 뭐 자기 상징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 전 대표의 뭔가 의미가 겹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를 들어 송파을 하고 노원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치 문법으로는 하나는 바른미래당 출신, 뭐 하나는 국민의당 출신 이렇게 또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서울시장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요. 유승민 동반 출마해라. 이게 예.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의 계속 이야기인데 예. 유승민 대표는 거절했고 그래서 그 좀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흐름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아까 이제 투표율 얘기 좀 나왔는데 계속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2010년, 14년 예. 이렇게 쭉 보면 투표율들이 한 2점 몇 퍼센트씩 꾸준히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56.8 정도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20대들이 기존 2010년에 비해서 6.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2%였는데 예. 20대, 30대의 투표율이 50%를 넘어설지 계속 예. 꾸준히 높아졌거든요. 그게 예. 이제 관심거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게 이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싸움이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고민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 경기도의 그 경기도지사 네네.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세 명 네.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전 성남시장이 되겠군요. 네. 전해철 의원 그리고 네. 양기대 전 광역시장 이렇게 네. 세 사람인데 이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전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엎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전반적인 전국의 흐름이 예.
2, 3위가 1등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지는 아, 흐름이에요. 예, 특별히 예. 잘해서 못해서라기보다 쭉 고착화되는 흐름이거든요. 예, 예. 저는 좀 뭐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지금 사실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 중에 하나는 현 의원들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 정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일당을 사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앞서 있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이변은 없을 거다. 네.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좀 짚어보면요. 이재명 시장이 되게 선거 같은 데서 영리한 게 남경필 지사하고 계속 각을 만들면서 아. 이쪽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계속 예. 우리 둘의 싸움이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고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기는 메이저리그 여기는 마이너리그 이렇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상황이 선거 상황이 5월달 돼야 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 지금 대형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판세가 당내 경선에서 4월달에 당내 경선을 하는데 네.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5월 가선 또 북미회담이 또 그렇지만 이제 5월달에 이제 본선이 붙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으쌰으쌰 하는 거죠. 분위기가 줄렁줄렁하고 예. 아이고 참 지선이네. 네. 그 저게 다음 주부터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 당장 선거가 있을 경우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예, 광역단체장 예, 중심으로. 예. 예. 그 한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런 코너를 돗자리 펴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많이 틀렸다, 예. 크게 틀렸다, 개망신을 나갑니다.